이제 사랑을 시작하게 된, 그리고 사랑을 하기로 결심하게 된 모든 분들이 들어보면 좋을 명문, 유우진 PD의 연애란 무엇인가? 처음 연애와 사랑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된 분들일 경우,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과 결혼까지 가면 좋겠지만,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별이라는 것은 슬프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사랑만큼 나를 성장하게 해주며 또한 매우 소중한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매우 의미 있게 설명한 유우진 PD님의 연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연애를 시작하면 한 여자의 취향과 지식 그리고 많은 것이 함께 온다. 그녀가 좋아하는 식당과 먹어본 적 없는 이국적인 요리, 처음 듣는 유럽의 어느 여가수나 썬댄스의 영화, 그런 걸 나는 알게 된다. 그녀는 달리기 거리를 재주는 새로 나온 앱이나 히키코모리 고교생에 관한 만화책을 알려주기도 한다. 그녀는 화분을 기를지도 모르고 간단한 요리를 뚝딱 만들어 먹는 재능이 있을지도 모른다. 아주 많은 나라를 여행해 보았거나 혹은 그녀의 아버지 때문에 의외로 송어를 낚는 법을 알고 있을 수도 있다. 대학 때 롯데리아에서 잠시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까닭에 프렌치 후라이를 어떻게 튀기는지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그녀는 가족이 있다. 그녀의 직장에, 학교에는 내가 모르는 동료와 친구들이 있다. 나라면 만날 수 없었을, 혹은 애초 서로 관심이 없었을 사람들. 나는 그들의 근황과 인상, 이상한 점을 건너서 전해듣거나 이따금은 어색하게나마 유쾌한 식사자리에서 만나게 되기도 한다. 나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엿보게 된다. 요컨대 한 여자는 한 남자에게 세상의 새로운 절반을 가져온다. 한 사람의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편협하기 때문에 세상의 아주 일부분밖에는 볼 수 없다. 인간은 두 가지 종교적 신념을 동시에 믿거나 일곱 가지 장르의 음악에 동시에 매혹될 수 없는 것이다. 친구와 동료도 세상의 다른 조각들을 건네주지만 연인과 배우자가 가져오는 건 온전한 세계의 반쪽에 가깝다. 그건 너무 커다랗고 완결되어 있어서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녀가 가져오는 세상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다양하고 조금 덜 편협한 인간이 된다. 시련은 그래서 그 세상 하나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연인이 사라진 마음의 풍경은 그래서 을씨년스럽지만 그래도 그 밀물이 남기고 간 거대한 빈 공간에는 조개껍질 같은 흔적들이 남는다. 나는 혼자 그 식당을 다시 찾아가 보기도 하고 썬댄스의 감독이 마침내 헐리우드에서 장편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기도 한다. 그런 것들을 이따금 발견하고 주워 들여다보는 것은 다분히 싫었지만 아름다운 지식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그러한 시련이 없는 관계, 결혼 생활이 시작된다면 그 모든 절반의 세계는 점차 단단히 나의 세계로 스며들기 시작할 것이다. 그건 굉장히 이상하고 기묘한 일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 세계의 리스트에는 그녀가 가져온 좋은 것과 문제점 모두가 포함된다. 그건 혜택과 책임으로 복잡하게 얽힌 대차 대조표라서 어차피 득실을 따지기가 어렵다. 세월이 감에 따라 그녀가 최초에 나에게 가져왔던 섬세한 풍경들의 윤곽, 디테일한 소품들은 생활이라는 것에 차차 혹독히 침식되겠지만 그 기본적인 구성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들은 여전히 나와 몹시 다르고 다양해서 이따금 경이로울 것이다. 한 사람이 오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오는 것이라는 말을 웬 광고판에서 본 적이 있다. 왜 아침에 그 문구가 생각났을까? 아무튼 사람을, 연인을 곁에 두기로 하는 것은
그래서 무척이나 거대한 결심이다.